제가 프레드 쇼팡에 관한 이야기를 두 번에 걸쳐서 한번 강의한 일이 있습니다. 쇼팡의 경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하면은 쇼팡이 그 파리에서 아주 쓸쓸하게 생을 마쳤습니다. 파리의 조르주 상들을 비롯해서 리스트니 자기와 가까웠던 친구들이 많았으나 쇼팡이 운명하는 순간에는 바르샤바에서 찾아온 누이 동생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쇼팡이 죽은 다음에 그 바르샤바의 묘지를 정하느냐, 파리의 묘지를 정하느냐, 즉 프랑스 정부와 그 폴란드 정부 사이에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결국은 폴란드에서는 쇼팡의 심장을 꺼내서 바르샤바에다가 매장함으로써 쇼팡의 묘지를 정하겠다. 그랬을 때 프랑스에서는 쇼팡의 그 죽은 얼굴, 그 데드 마스크를 만들고 또 손, 그 쇼팡이 피아노를 잘 쳤으니까 그 손을 깁스해서 그걸 석고로 다 만들어서 바르샤바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르샤바의 쇼팡 기념관에는 그런 것들이 지금 전시되어 있지요. 그런데 과연 쇼팡을 그냥 부분적으로 쇼팡의 심장 하나를 가지고 쇼팡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가? 또 쇼팡의 얼굴 모습이나 손모습을 보고 쇼팡을 다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데서 대두되는 개체와 전체에 대한 변증법, 이러한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부분적으로 두뇌와 마음씨와 손과 그 손재주, 뭐 사지, 몸 이런 것을 인간을 부분적으로 연구할 수 있죠. 특별히 그러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사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야가 의학이죠. 그래서 의학은 사람의 몸을 연구하는 건데, 그것은 뭐 몸의 지체마다 전문 분야가 있죠. 안과 의사, 치과 의사, 뭐 내과, 외과, 뭐 심장 전문의, 또 무슨 비뇨기과 전문의. 그래서 사람의 몸그각 부분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야가 의학입니다. 그런데 그럼 그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인간을 이해할 수가 있는가? 인간은 전체로 이해해야 되고, 쇼팡 전체로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체와 전체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개체는 전체에 속해 있고, 전체는 개체를 포함합니다. 개체가 없는 전체가 있을 수 없고, 전체와는 관계가 되어 있지 않는 개체는 죽은 개체입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개체와 전체, 구분과 온전한 것, 이거에 대한 상관관계를 많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학문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학문의 그 전문 분야들이 많습니다. 인문과학이 있고, 자연과학이 있고, 사회과학이 있고, 또 무슨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공학과가 있고, 기계공학, 무슨 또 화학과도 있고, 우리가 학문을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으로 대충 나누고, 또 사회과학으로 나눠서 학문하지만은 그 전문 분야에 대해서 연구해서 전문가가 되는 거, 그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학문을 전체로 보는
그런 식견 이게 없으면 그 부분적인 개별 과학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그 부분적인 개별 과학을 또 무시하게 되면 그 전체의 학문 전체라고 하는 것이 또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러한 속에서 나는 한 50여 년간을 많은 분야를 연구했습니다. 어느 한 분야에 나는 전문가는 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음악을 공부하지만은 음악 분야에서 나는 전문가는 되지 못했습니다. 또 신학이나 철학과 같은 인문과학을 공부했지만은 거기에도 전문가는 되지 못했습니다. 또 그 밖에 우주물리학, 자연과학 이런 것도 공부했지만은 그것은 그 어느 한 특정한 분야를 내가 연구해서 학문적으로 공헌하는 그런 전문가는 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50여 년간 여러 분야를 연구하고 공부한 결과 이걸 전체로 보는 안목은 제가 함양했습니다. 즉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자연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예술, 우리가 솔로몬의 말대로 태양 아래에서, 햇빛 아래에서 벌어지는 인간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 이것을 전체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그런 한 분야에 정통한 그런 전문가는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많은 그 개별 과학들을 부분적인 과학들을 연구하고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서 학문의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는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강의를 계속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그 과거에 서양이나 동양에 이렇게 개체와 부분과 전체, 개체와 전체를 총망라한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독일 관념론을 처음 시작한 임마뉴엘 칸트, 대개 독일 관념론을 칸트, 휘히테, 쉘링, 헤겔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칸트 이전에, 칸트가 태어나기 한 뭐 10년, 20년 이전에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사상가가 독일에 있었습니다. 그는 수학자고 철학자고 신학자고 계산기를 이미 만들어서 오늘날과 같은 컴퓨터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거를 가감, 승제라고 그러죠. 그 네 가지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산기를 만들었습니다. 또 그 라이프니츠는 중국에서 온 그 예수회의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주역의 그 64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의 괘에 긴 작대기 긴 거와 둘로 나누어진 거 그거의 조합이 0과 1이다. 그래서 바이너리 코드다 그것이. 그래서 소위 그 이진법 수학에 있어서 바이너리 코드 오늘날 컴퓨터에서 말하는 비트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알아내서 이진법으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다 계산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그 이진법 수학은 중국이 아주 앞섰다. 이런 것도 그때 알았고 한문에 대해서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그 클라비스 시니카라는 라틴어로 한문에 대한 연구 자기 자신이 붓글씨도 쓰고 한문 글씨도 썼습니다. 한문을 배우려고 했고 또 그 중국에서 재배한 그 양잠
해서 비단을 짜내는 거, 그것을 수입해서 베를린에다가 그 쿠에펜유크라고 하는 지역을 완전히 그 뽕나무를 심어서 양잠 지역으로 만들어서 비단을 생산해내서 그걸로 수출을 하려는 그런 생각까지 했던 사람이고, 또 학술원을 그 아카데미 데 비센셔프 때문에 영어로는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 이것을 제일 처음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또 라이프니츠였습니다. 그러면 칸트 이전에 라이프니츠만 하더라도 아주 굉장한 그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라이프니츠가 생각하지 않은 분야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야를 연구하고 전체를 보는 식견을 가지고 유명한 그의 그 단자론, 모나돌로기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총력을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네, 이런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만나서 좋은 강의도 하고, 저는 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그런 학교 기관에서 강의하거나 또 교회에서 무슨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예배 때 설교 이런 거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개인에게 또는 한 가정에게 좋은 강의를 하는 거, 그것은 제가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강의를 제가 개인에게 하고 그 소집단, 그저 두세 명 앞에서 연구해서 발표한 그런 강의를 유튜브에다가 많이 올렸습니다. 국가를 위하고 민족을 위해서 보탬이 되는 내용의 강의는 애국심 강의라고 하는 큰 제목하에 한 40여 개 강의를 유튜브에 올렸고, 그 다음에 특강이라고 해서 김정량 특강이라고 해서 지금 한 20여 개를 유튜브에다가 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많이 조회가 되고 있는데, 지금 오늘날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떤 콩그리게이션 앞에서 그런 어떤 집회를 하면서 강의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개별적인 그런 강의 내용을 유튜브에 올리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듣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지금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이것을 유튜브에 올리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한동안 라이프니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